안녕하세요, 엄곡입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그림을 예시로 알파 채널 잠금과 클리핑 마스크 기능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기능은 기본적으로 밑바탕 색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밑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을 먼저 칠해 볼게요. 테두리를 그리고 색을 쏙 넣습니다. 설명을 위해 색칠한 레이어를 두 개로 복제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레이어로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두 기능 모두 덧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알파 채널 잠금은 색을 끌어넣는 기능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일 때는 가능하지만 조금 어두운 명암을 넣고 싶어서 비슷한 색을 고르면 칠하면 안 되는 바깥 영역까지 색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칠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색이 있는 부분은 바꿔준 색으로 다시 칠을 해야 합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됩니다. 밑색까지 함께 지워져서 배경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밑색을 선택해서 덧그려주는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둡게 칠한 부분만 색을 바꿔주고 싶어도 밑색까지 함께 색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단점이 굉장히 많은 기능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위해 복제한 레이어를 켭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밑색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위 레이어가 밑색 레이어에 연결됩니다. 물론 이 기능도 밑색 밖으로 색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곱하기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곱하기 레이어에 연한 색으로 칠을 하면 어둠이 생깁니다. 그림에 명암을 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레이어도 분리되어 있어서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이 부분만 색을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위치도 이동할 수 있답니다. 패턴을 그려놓고 위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 부분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 정말 장점이 많지 않나요? 다만 클리핑 마스크의 단점을 꼽자면 이렇게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가 많아져서 나중에 레이어 생성 가능 숫자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량도 커지고요. 그런 부분에선 하나의 레이어로 색을 칠하는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을 쓸 필요가 생기기도 해요. 알려드린 장단점을 토대로 사용성에 맞는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